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今日はひょんちゃんの自己紹介的な動画を撮りたいと思います。イエーイ。ひょんちゃん、日本にいつ来ましたか？リオナ、今年2月に来ました。うん。それまではずっと韓国にいた。うん。今年2月に来てもうまだ半年ちょっとぐらいかな。うん。どう、日本は？조용해。何が？자동차도조용하고길거리도조용하고사람들도조용해요。그게처음엔되게놀랐어요。그리고두번째놀랐던거는음식이놀랐어요。음식이되게맛있었고내입맛에맞았고그리고조미료같은게한국이랑비슷한게너무많아서그것도놀랐고과자가제일놀랐어요。 한국에있는과자가일본에전부있는거야。 한국이니세모노가많더라고。그거놀랐었어요。知らなかったんだよね。전혀몰랐었어요。 세번째는일본사람들은되게조용하잖아。그조용한다는게뭐지하철에서도전화를절대받으면안되고약간그런매너같은거그리고사람들배려하는모습이라든지자기감정을이렇게좀드러내지않잖아。근데스포츠에열광하는거 스포츠에완전다같이모여가지고완전열광하잖아。그모습에또놀랬어。そうだね。日本に来て、응、あんまり良くなかったこととか、응、気分が良くなかったこととかあった？응、응、됐었어。どんなこと？아쉬웠던거？근데좀아쉽기도했고놀라웠던게일본은좋은점이자전거문화가되게잘되어있더라고뭐그렇게나이가많으신분들도자전거를잘타시고이러는거보면그문화가꽤오래된것같아근데나는이제한국은자전거문화가전혀아니거든자전거가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아직까지는취미로타는정도근데탈수는있지만뭐많이타보지않았잖아근데운전을좀무섭게하는사람들이있어그래서혼자만이렇게놀래가지고넘어진적도있고 물론내실력이부족해서넘어진것도있지만자전거탈때만큼은왠지모르게배려하지않으셔 급하셔뭐바쁘신건지모르겠지만오히려조금나이가많으신분들이오히려뭐잘스미마생잘말씀해주시고나이가젊으신분들이나뭐그런분들이오히려막위험하게이렇게가시고그냥인사없이가시지그런거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이제일본어배워시다것도ありましたか今まで일본에와서있어요지금どうやって勉強しているんですか그말을배운다는게그단지그말을배우는게아니라그나라의뭐역사를배우는거고문화를배우는거잖아보통일본어공부하면뭐 JPT 시험보거나처음에나도그러려고했거든먼저좀해야하고나서그때좀괜찮으면나중에이제시험준비해도되겠다라는생각을하게되어가지고뭐천천히뭐한두시간씩하루에그렇게공부했던것같아일단나는이책샀어이역사책이거든일본에관한거여기까지읽긴했는데이게뭐일본의덴노부터시작해가지고쭉이때까지일본의역사에대한그런책을사가지고일단은언어를배우면서같이공부를했고그리고이제공부라는게계속그것만하면재미가없으니까나는짱구짱구지금나한테선생님은짱구야다르ですか짱구신짱신짱구신짱구로만화책을지금읽고있어처음에는뭐정말전혀몰랐는데지금은완전 100% 는아니지만그래도한 70% 는알아들을정도로해서이런뭔가재미점점이제일본생활에재미있는게생겨진짜와타시도결혼할마에일본에갔다것도나갔다요네보통이제한국은이쪽인내생각이지만일본에관심이많은사람좋아하는사람이겠지그리고관심이없는사람그리고싫어하는사람이렇게있을거라고생각을해근데나는거기서두번째였어별로관심이아예없는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여행을 해도 일본은 안 갔었어. 안간 이유가 나는 아직 젊잖아. 여행의 기회가 있다면 좀 멀리 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여행을 하면서 놀고 이랬고, 보통 이제 일본은 가까이 있으니까 아, 일본은 내가 늙어서도 가도 되겠지, 뭐 언젠간 금방금방 갈수 있는 나라, 가까운 나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처음에 일단 내가 일본에 갔을 때간 것은 교토였어. 교토를 가서 너무 놀랬어. 너무 아름다워서. どこ行ったの？京都の。교토 그 아라시야마 갔었는데, 거기가 겨울에 갔었는데도 너무 멋있었어. 근데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잖아. 그래서 되게 뭐잘 사는 나라 이미지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있었지. 근데 딱 왔는데 의외로 일본이 약간 아날로그 감성? 아날로그? 이런 거를 되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 보통 집 같은 데도 열쇠잖아, 각키. 한국은 각키가 전혀 없어. 뭐 한국 아래다 네. 삐삐삐. 보자. 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그 나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했던 거를 고집하시는 게 있고 그게 익숙하잖아. 근데 일본이 약간 그런 거를 천천히 바꿔가는 분위기? じゃあ、ひょんちゃん、日本に来て、もう自分で変わったこととかある？일본에 오니까 내가 너무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 있어. 왜냐면 나는 외국인이잖아. 한국에서는 그 자국인으로 내 나이에 맞게 잘 살았는데, 난 처음에 일본 왔을 때 여기 앉아, 목말라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어. 듣는 것도 아예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내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없어서 지금도 답답한데 그때는 더 답답했지. 근데도 이제 내가 오기 전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 それは楽しい？힘든 과정 속에서 만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점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한 단계씩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じゃあ今日はどう？큰일이야. 재밌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재미없는 말만 잔뜩 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본 문화도 잘 적응하는 그런 모습 재밌게 촬영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만나요.